마지막에서 또 책임한 게 더 역삼역에서 강남 1번 출구까지는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자신이 없대 더는 달리지 못해 더는 뭐든 잘하잖아 근데 뭐를 카메라 앞에선 부피를 더 줄여야 했어 조금 빠져야만 예뻐 새벽에는 부어 소주 맛은 최악이야 방 한켠에 쌓인 병들은 내가 들 수 없지 화장대로 기어가 Sound like a dripping water 이런 잠 못 들게 하는 신경 거슬리는 소음이 날 침대 밖으로 나오게끔 해 신발 구겨 신은 채로 현관문을 닫고 내려가 꺼내 입은 옷 급하게 썼던 수건 저녁에 먹었던 음식이 담긴 그릇들 집에 돌아와서 벗은 오물까지 전부 다 바닥에 내버렸던 채로 일단 잠에 들어 지금 어디야 밤은 지났잖아 벌써 7시야 이제 집에 가자 취했어야 하루도 빠짐없이 덜 힘들게끔 내 거리 속을 내 방을 떠 어지럽고 매일 저질러놨어 오늘은 어지럽고 제일 지쳤어 나도 요즘은 나를 피해 그리고 술에 취해 살거나 그냥 모든 게 전부 원해 피해 두 번의 결혼을 했거나 이제는 난국을 벗어나 친구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피해의식만 늘었어나 이런 지지랖 속에서나 머릿속을 어지럽혀나 내가 저보다 잘 대하지 않은 비교성 못된 습관성만 yeah, yeah. 이게 진짜 맞는 일일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계속 맞다 보니까 yeah, yeah. 이게 진짜 나의 일일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섞여지니까 더 이상 정리하기 싫어 오늘은 그냥 싹 다 어지럽히고만 싶어 예 이상하는 말도 싫어 오늘은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줬음 싶어 지금 어디야 밤은 지났잖아 벌써 7시야 이제 집에 가자 취해